내리고 있는데요.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기분 좋은 나들이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출하실 분들은 우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1번 진교훈 아침 인사 드리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화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진교훈 진짜가 나타났다. 진교훈 꼭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엄지척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우리 방송 주민의 발, 우리 버스기사님들, 택시기사님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진짜 일꾼 진교 뿐입니다. 아침부터 소란스럽게 해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조용하게, 최대한 조용하게 읽다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방화 3동 주민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일찍 나오셨네. 저희는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진짜 일꾼 진짜가 나타났다. 진 교훈입니다. 한서의 안전, 안심,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가장 안전한 강서구, 안심할 수 있는 강서구, 민생을 최고로 치는 강서구 진교훈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께 민주당 기호 1번 진교훈이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진성준 국회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은 이번 주 수요일 10월 11일은 새로운 강서구청장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새로운 강서의 미래, 새로운 강서의 발전을 위해 기호 1번 진교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진교훈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진성준 국회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수요일은 새로운 강서구청장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새로운 강서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강서의 발전을 위해 저 진교훈을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진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